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서은 뉴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화재로 인근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컸었죠. KT 측이 보상 기준 등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상인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실질적인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보도에 김대호 기자입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을 위한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KT는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협의체는 이 같은 보상 방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5억 이하의 매출에 해당하는 가게들만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이번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제한적인 그 위로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생보상협의체에는 KT 관계자를 비롯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내 4개 지역 상인 대표와 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들도 자리합니다. 상생협의체는 입증 가능한 영업이익 손실액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해서 설날 전까지 피해 보상이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상인들은 이 자리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책도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